잘 있어라.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벙어리 삼룡이 등 600여 편의 영화에 출연. 60, 70년대 여성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로 주목받던 고 김진규. 영화 옥단춘에서 만난 신인 여배우 김보혜와 영화계를 뜨겁게 달군 로맨스가 시작되는데. 금세 입술이 와. 그냥 어느 정도 입술이 금세 이리오는 거야. 바로? 기습적으로. 야. 두 아이를 둔 이혼마. 16살의 나이차. 현실을 극복하고 결혼했지만 결국 14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김보혜. 어떤 여자가 쳐들어와요 집에를. 네. 그럼 누구냐 그러면 자 당신보다 내가 먼저 살던 여자라고 들어와. 우리 김 선생님이 외도를 하셨군요 이랬버렸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여자가 말을 못하더라고. 그러면 그 당신 가난하셨을 때니까 외도값을 내가 주겠다. 외도값이요? 외도값. 아,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사남매를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김보혜에게 찾아온 두 번째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김보혜를 선택한 11살 연하의 남자. 그게 상처를 줬던. 그러나 말년에 병을 안고 홀로 된 전남편과의 재결합을 선택하는데. 골수염. 암으로 골수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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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자도 네. 산전수전 겪은 여자니까 네. 김진규 씨에 대한 어떤 재물. 네. 그렇지. 이거 여권은 그게 한계인 거야. 재물 욕심에. 그렇죠. 고 김진규의 아내로 영화배우 김진아의 엄마로 살며 침묵해왔던 지난 50년의 세월. 그리고 이제야 밝히는 두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혼. 항상 멀리서도 이렇게 엄마 생각을 많이 하시라고. 영화배우 김보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여자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60년대 이 두 배우가 결혼을 발표했을 때 네.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했습니다. 고 김진규, 김보혜 커플이시죠? 그렇죠. 네. 아까 화면 보시면서 아, 이분이구나 하신 분들 많을 텐데 네. 이분의 인생 자체가 정말 뭐 영화죠? 영화보다 더하죠. 영화보다 예. 더합니다. 네. 자,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아오신 영화배우 김보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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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김진아 씨 미모가 어디에서 왔나 했더니 네. 예 어머님 그대로 닮으셨어요. 아,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짐작이 가세요? 예. 얼만큼 되셨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한 뭐 네. 약간 갓 예순 넘기신 정도. 아, 그럼요. 일단 예순 피부 넘으셨죠? 상태나 네. 몸매 상태로 봐서는 68. 68? 예순. 네. 맞아요? 올해로 76이세요. 예. 아니, 그걸 꼭 공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놀라워서. 어떻게 그 연세에 이런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지 예. 비결이 있으세요? 피부 관리를 많이 안 했어요, 옛날에 하고. 예. 근데 이게 지나 보니까 그렇게 뭐 마사지도 뭐 하는 것보다도 규칙적으로 그저 깨끗하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면 빨리 안 늙어요. 그래요. 아니 근데 선배님 그 50년대에 신여성들의 필수품이었던 그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저기 동동그리무. 네. 그리무. 예. 네? 그 모델이셨잖아요. ABC 크림. ABC 크림이요? 맞아요. 그때 우리 엄마도 엄청 사서 발랐어요. 그죠? 근데 자 우리 김보혜 선생님이 네. 어느 정도냐면 이제 한국의 마릴린 먼로로 불릴 정도로 그 당시 몸매가 정말 뛰어나셨던 분이에요. 자 손 좀 치워주시고요. 자 이거 좀 묘사 좀 자제해주세요. 손. 예. 몸매가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손 좀, 예, 손 좀요. 예. 김보혜 선생님과 이제 결혼했던 그 김진규 선생님 어떤 네. 분이냐면 예.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그다음에 벙어리 삼룡이를 통해서 6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그렇죠. 네. 한국의 미남 배우였어요. 아. 그리고 요즘을 얘기하면 배용준 씨, 김수현 씨 정도 되면 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예. 그때는 뭐 하여튼 최고의 네. 배우였으니까. 네. 어느 정도의 인기였나요? 그때 김진규 선생님께서. 그 당시 인기하고 지금 인기하고는 비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는 배우도 몇 사람이고 네. 극장도 몇 개고 일단 그때는 문화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영화계는. 예. 그래서 이제 서울 시내 뭐 국도 대한극장 단성산 한 네다섯 개 가지고 네. 그걸 훌로 돌리니까 5만만 들어오면 제작비가 빠졌다는 거고 10만이 들면은 대박이고 이런 시대였어요. 막 예. 스카라 극장 있고 스카라 허리우드 극장. 극장 있을 때 그게 제가 저도 알거든요. 많이 갔었어요? 네, 네 많이 갔죠. 그쪽에 그러니까. 야한 영화 보러 그렇지 그거 다 짜야 됐던 거 같아요. 예, 예. 근데 김진규 씨 이렇게 얼굴 보고 있으면 막 진짜 광채가 나고 빛이 나요 막 얼굴이? 아니 그런 것보다 네. 표정 관리를 이쁘게 하셨어요. 아, 표정을? 표정을 어떻게 항상 웃고 계시나요? 웃으시고 웃는 네. 입매나 눈이 반짝거렸다고. 네. 근데
두 분이 만날 당시 김진규 씨가 애 둘 달린 이혼남에 나이 차가 16살이었습니다. 16살이요? 아, 예. 야. 정말 예고는 여기까지고요. 네. 파란만장한 인생 정말.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렇죠. 예. 김보의 인생을 저 우리 그래프로 그려봤는데 네. 첫 번째 그 20대 중반 때 네. 자, 이때 인생이 이제 상승곡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아, 그때 20대 중반인가요? 자, 이때 영화 네. 옥단춘으로 고 김진규 씨와 만남을 가지면서 아~ 인생이 막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이때가 네. 몇 살 때입니까? 옥단춘 때? 19살. 19살. 아예 10대예요. 와.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돼서 첫 만남 뭘 기억나세요? 어떠세요? 그렇죠. 예. 옥단춘에서 만났는데 예, 예. 뭐 좀 빨랐어요. 처음에 뭐라고 좀 이렇게 처음에는 어린애니까. 예. 예. 19살. 그리고 이제 학교 때부터 무용을 했으니까 오. 선생님들 연극하고 이제 네. 선생님들은 존중하고 우러러보지 네. 선생님들하고 무슨 연애한다 이런 개념 못 갖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선생님하고 예. 네. 선생님 선생님인데 어떻게 여보가 되는지 나는 지금 그게 궁금해서 예. 예. 촬영 현장에서 내가 향단이 역할이에요. 예, 예. 어리고 윤자 씨가 기생이야. 예. 두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약을 짜는 장면이 있는데 화장을 했어요, 그다가. 네. 그랬더니 김진규 선생님이 갑자기 손을 잡더니 아니 무슨 여보야, 이게 손이 더럽냐고. 아, 손이 더럽다고 그래서 잡으셨다고요? 예, 예. 잡지 말아도 될 손을 잡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 손을 잡혔다보다도 어머 내가 왜 더럽냐고 하면 촬영망 때문에 도랑이라고 때는 환대션도 없어. 도랑 발랐어요, 그래요. 그전엔 내가 눈이 좀 이뻤어요, 옛날에는. 그러면 아니 계집애 가 눈이 왜 빛이나? 남자를 네. 보는데 화면에서 빛이 나게 무슨 빛이 나갔어요. 그냥 그때 또 마음이 상한 거라. 그랬는데 촬영하다가 이 양반이 나를 갖다가 저 뭘 주더라고. 네. 연기론을 줄 테니까 예. 집에 하러 오라고. 아 김진규 선생님이 집으로 오라고. 와라. 연기 배우러 오라고. 요거는 뭐 느낌 있는 거예요? 일단 집으로 갑자기 그냥 줘도 되는데 예. 집으로 오라고. 우리 네, 그래서 저도 알아서도 예. 이렇게 집으로 오라고 한 친구 있었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예. 집이 바로 거기서 가까워요. 가까우세요. 예. 광화문에서. 예. 그러니까는. 어슬렁어슬렁 저녁 때 네. 연기론이랑 준대니까 찾아갈 수밖에 선생님 되고 의심할 바도 없이 찾아가죠 선생님이 부르시니까 선생님인데 예. 그럼요 의심할 바도 없이 그렇죠 예. 가니까 저녁 시간인데 그전에는 막다른 골목도 있었어 차도 못 들어가고 예, 예, 예. 거기다가 그런 그 한옥집 앞에서 아령을 하고 계세요 아령 올 때쯤 되니까 이제 나와서 이거 근육을 보여줘 왔어 힘 올리고 전 제 안에 들어올 때 되면 일부러 파고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 방으로 들어가시면 들어오라고 그래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나는 어렸을 때 교육도 엄마가 네. 혹시 남자 방에는 어떻게 하겠다 문을 열어놓고 앉았으라 그랬다고 아 문을 열어놓고 그쵸 예. 이건 방문이 요만해 단칸방 문간방이고 예. 예.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문간방 사이거든 예. 이렇게 보니까 풍로 옛날엔 진흙 풍로거든요 예. 진흙 풍로가 이렇게 금이 짝짝한 걸 쇠로 묶어놓고 방을 이렇게 보니까 양복 단벌 신사지 옛날에야 배우도 아, 굉장히 소박하게 사셨네요 아니 옛날에는 배우들이 어려웠어요 그래요 인기가 있었어 인기가 있어도 그 당시에는 인기고 뭐고 없어 그냥 배우지 그래서 들어가서 방을 빨리 얘기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 넘어갔어요 예. 들어갔지 예. 악수하자고 그래 악수요? 예. 그러니까 이 조그만 방에서 남자 여자가 무슨 악수를 해? 그렇죠. 뭐 악수는 뭐 예. 아 선생님 안 한다고 무안하셨던가 봐. 어 그래? 이러고 안 하시더라고. 근데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남자들은. 왜요? 아마 그 양반만 그럴까요? 여기 앉은 두 분도 그럴 거예요. 잘하시네요. 예, 꼭 들어볼게요. 어떤 거. 예.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보더니 예. 내가 요즘에 운동을 해서 여기 공이가 베겼다고 그래. 나 공이가 뭔지 공이라고 그러나? 굳은살이. 굳은살이. 예, 예. 그렇죠. 베기죠 여기. 예. 공이가 베겨서 만져보러 할 땐 순수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예. 순수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졌어. 만졌죠. 예. 만지는 순간에 이 손이 이렇게 잡혀버리는 거야. 꼭 잡혔지? 예. 그 깜짝 놀랐지? 이렇게 뺐지? 이게 예. 빠져요? 안 빠지지. 저희는 주로 이제 손금으로 가요, 손금. 자, 우리 손금 한번 볼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점쟁이도 아니고. 예. 근데 금세 입술이 이리 와. 근데 어느덧 입술이 금세 이리 오는 거야. 바로? 기습적으로. 야. 나는
뽀뽀란 것도 해보지 않고 네. 남자가 입에서 냄새만 나지 뭐. 아우, 그렇죠. 그럼 네. 입을 꼭 다물었지. 아. 네.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한참 있다 속이 상해서 그냥 나오면서 계속해 침을 뱉은 거라 내가. 아. 더럽다고. 아, 침. 선생님께서 침을요. 내가 자꾸 뱉고 왔죠. 아, 침을 자꾸. 아, 아니, 전혀 막 그러니까. 상을 하다거나 기분 좋고 하는 게 없어 어린 나이에. 선생님 죄송한데 그게 키스도 아니지만 남자와 이렇게 입맞춤한 건 처음이에요? 처음이지. 처음이신 거구나. 예. 옛날에는 뽀뽀 한번 다 결혼했다고요. 아. 그래서 침을 뱉으면서 이제 가다가. 그래서 이제 왔지. 속이 상해가지고 왔는데 결혼이다 뭐 연애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네. 그래서 이게 방에서 내 방에서 거울을 보니까 얼마나 입을 꼭 다물었으면 그 호랍이 아니야 호랍이. 네. 혼자 살 때니까. 네. 야 이거 멍이 들어버렸어. 멍이. 여배우인데. 그러니까 김진규 선생님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 저돌적이셨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입을 꼭 다물고 그걸 뚫으려고 얼마나 하겠지. 근데 그다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야 내가. 막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옛날에는 손만 잡아도 결혼하는 시대인데. 그렇지.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고민을 하고. 네. 이제 그 이튿날 안 만날 수가 없죠. 네. 녹음을 입 맞추러 가야 되니까. 또 입 맞추러 또 후시 녹음하러 가셔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나부르더라고. 아 미안하다. 그 난 딴 말도 안 하지 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정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 사람이. 아, 그럼 그 위에 뽀뽀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는 안 그런다면서 뽀뽀는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한 번 한 거나 두 번 한 거나 마찬가지야. 어차피 했는데 뭐 뽀뽀는 하자. 아, 너무 재밌다. 그렇지. 그러니까 네. 이제 뽀뽀도 가르쳐주고. 네. 그러면서 그런 건 안 한다고. 결혼하기 전에는 그걸 안 한다고. 네. 그러니까 절대 또 그 사람 말을 신같이 믿었지. 아, 그렇죠. 근데 그게 어느 날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고가 난 거죠. 사고. 뭐. 결혼은 해야 되겠다 마음은 먹으셨나 봐요. 어차피 뽀뽀도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뭐, 네. 벌써 그러면. 넘어가신 거죠. 넘어갔지. 네. 이제 넘어가고 네. 섬기게 되는 거지 이제. 아, 그래, 남편 과정이 그랬어요. 아니 근데 저 집에서 만약 결혼을 생각하셨으면은 집안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나는 말을 안 했지. 뭐 네. 허랩이라는 얘기도 안 하고 애기도 있단 말도 안 하고. 근데 이 양반이 다 얘기를 해보는 거야. 아 정말로요? 저는 애가 있고 한번 이혼했고 그런 얘기를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사람은 다 얘기했다 이게 정직하게. 아. 그 정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허락해줬대. 아. 그 대신 부탁했는데 네. 자화홍련 같은 가족만 만들지 마라 그러세요. 아. 자화홍련. 아. 김진규 씨를 네. 만나면서 인생이 이제 올라가요. 예. 올라갔죠? 올라가요. 왜 올라갔을까? 당연하죠. 김진규 씨와 결혼을 하면서 인생 네. 최고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허락을 받아내신 거 아니에요? 바닥을. 반대하에도 불구하고. 아유 김진규 씨가 전처에 애가 둘이나 있었는데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네. 참 굉장히 잘 사신 분인데 네. 그 양반도 뭐가 쉬웠는지 그러셨다고. 아, 그게 마음에 드셨나 보네요, 그래도. 아니지, 왜냐면 그때 저 네. 혼사 얘기가 많았거든요. 아. 근데 이미 그랬다는 걸 아시니까 이걸 어디다 남에게 주겠어요, 그치?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풍파가 시작이 되는 거야. 풍파가? 허락은 했지만 후회가 막심하실 거 아니야. 네. 너무 아깝죠. 19살 딸인데. 예. 그리고 뭐 와세대 대학에다 어디다 혼사 얘기가 막 들어오는데 아, 네. 그다음부터 날 미워해. 예. 근데 그분이 집도 없으니까 집도 없지. 집으로 내가 모셔왔다고요. 아, 예. 아, 김진규 씨를 김보희 대리사위처럼 내 방으로. 내 방? 아 대리사위. 대리사위. 예. 그래가지고 한 집에 살았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전처 사이에 두 아이가 있을 텐데 같이 키우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8살 10살 네. 그랬으니까 아이들하고 저, 차이가 더 안 나신 거 같아요. 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죠. 그러니까요. 언니네요. 뭐 언니죠 언니. 그렇죠. 누나. 누나? 누나 다 아들들이니까. 아들이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잘 지내고 네. 이건 아이들 심리를 제가 연구를 잘했어요. 엄마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이문자 씨라고 아주 그 그래머스타 유명한 배우셨죠? 배우. 예. 유단히 눈도 잘 나고 그 잘생긴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네. 그 김진규 선생 특징이 눈이 크고 좋은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글래머스한 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같은 뭐 그래요, 등등.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는? 뭐 아 그렇죠, 다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두 분이 또 자녀를 또 네. 얻으셨잖아요. 몇 낳으셨죠? 아, 나는 결혼하고 낳고. 네, 결혼하고 낳고. 네, 그러니까. 애들을 둘을 키우시다가 철딱선이가 데려들어 버렸어 집에. 아~
아, 집에. 네, 그다음부터 이제 집안이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렇지. 뒤집힐 수밖에 없죠. 나는 불쌍한데, 그와 같은데. 그렇죠. 네, 어떡하냐고. 네. 나가야 된다고 소리 지르고 야단 치는 바람에 약을 먹어버렸어, 내가. 약. 왜요? 아, 시댁에서 이제 친정에서 아이들 반대하니까. 약 먹고 투쟁. 진짜 약 먹었어요? 진짜 먹었지. 아이들 키우겠다고요? 그럼. 김진규 씨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신 거 아니면 좀 호래비고 좀 이렇게 애처롭고 안 됐고 처량해서 좀 결혼해야 되겠다 마음이 더 크셨던지. 이건 동정으로서 싹이 트면은 그 사랑은 무서운 거예요. 동정 업계에서요? 예, 아니 동정으로. 동정. 동정어린 마음으로. 동정 업계. 아니 경종이라고 그러셔가지고. 동정 업계인데 동정. 동정으로 시작된 사람. 저기 침 닦으세요. 애증. 침을 왜 이렇게 침을 흘려? 47살인데. 자, 그래서 동종 업계 끼려야 되시네. 그 후에 이제 사글새 집으로 연지동 조그만 사랑채로 이사 갔다가 그 다음에도 또 그러면서 내가 아기를 뵀죠. 네, 몇 명 낳았죠? 4남매. 아기 낳으면서 또 역사가 많지. 예. 그래서 어쨌든 간 북적북적하게 살면서 좀 다복하게 살다가, 그렇죠. 여기서 약간 좀 밑으로 좀 내려갑니다. 인생의 정점을 찍었던 우리 김보혜 선생님께서 내리막을 쫙 탑니다. 아이고. 거기는 뭡니까? 예. 뭘까요? 30대 중반쯤인데요. 맞춰보세요. 결혼에 이은 불화. 불화? 뭐 가출? 남편의 외도. 외도? 네. 이혼입니다. 바로 이혼으로 하면서. 가셨어요. 예. 아, 이게 이제 14년 후입니다. 그죠? 네. 그렇죠. 30대 결혼하고 중간. 나서. 14년 동안은 좀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그러면? 그럼요. 우리 저 애들 이제 아버지가 여유가 있으시니까 충정로에 집 하나 사주셨어요. 네. 예. 2층 집, 양옥 집에서 잘 사는데. 하여튼 팬들이 오면 이렇게 그냥 여기 앉으신 분만큼 이상으로 쏟아져 와. 팬들이. 그럼. 예. 그럼 이제 촬영 나갈 때까지 얼굴 보겠다고 담 밑에서 기다린다고. 또 그것까지는 좋은데 또 우리 대한민국에 그 당시 고관대작들이 좀 셌어요. 네. 그럼 이 부인들이 이제 그 다음에 가만두기 시작한다나. 부인들이 불러내기 시작한다고. 불러내요? 불러내지. 그 고위층의 부인들을 인사들의 부인께서 김진규 선생님 부른다고요? 얼굴 한번 보겠다고. 아, 그걸 이제 어디 별장에서 파티가 있는데 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 사람은 그래서 가는 거지 뭐. 그렇죠. 가야 돼요, 그거는요. 아니, 그래도 부인 입장, 아내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죠. 날 꼭 빼놓고 간다고. 그러니까 부부 동반도 아니고. 부부 동반으로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날 빼놓고 너희 가고. 그게 되게 잦았나 봐요, 그런 일이. 그런 거 많지. 네. 그렇지만 난 그것도 뭐 참아야지. 네. 그럼 또 그 부인들을 다 잘 알고 또 그 남편은 반면에 내가 다 잘 알잖아. 네. 또 그 남편들은 나 좋아한다고. 그 남편들은 반대로. 저기 김보혜선이 좀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부인들은 또 날 안 좋아해. 그래서 사실은 여자친구가 많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그 당시는. 근데 그 당시 선생님도 남자들이 한번 딱 보면 이야 정말 괜찮다. 이쁘다. 할 만한 외모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이쁜 사람이 많지만 옛날에는 우리 같은 얼굴이 좀 드물었어요. 그죠. 약간 소구적이고. 네. 네. 굉장히 섹스 어필하다, 저 여자는. 맞아요, 맞아요. 응? 예, 가만히 있어도 눈에서 뭐 심벌이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런 어떤 정재계나 사교계에서도 빠질 수 없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운영하던 뭐 여러 가지 레스토랑이라든지 그쪽이 고위급 인사들의 아지트였다고. 맞아요. 그때 거기 이야기가 너무 많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좀 저희가 세 개 뽑아봤습니다. 사교의 여왕 김보혜. 그 시절 비하 베스트 3. 선생님 입에서는 정말 재미난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네, 첫 번째. 첫 번째. 김보혜. 강남 땅 부자 될 뻔하다. 이게 뭐예요? 뻔하다가 뭐예요? 선생님.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게? 예. 그때 배우들은 청와대, 경회류 이런 데 그냥 저녁 때면 파티 댕기던 시대예요. 아, 초대받고. 그러니까 뭐 총리고 누구고 다 만나는 장면 아니야. 그러면 남자들 눈에는 이쁜 여자가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어느 날 소문이 난 거예요, 국회에서. 김보혜가 어디 어디서 식당을 한다. 하니까 그때 국회가 광화문에 분인간. 자기가 국회야. 거기서 당무회 끝나면 우리 집으로 와 오게 된 동기거든. 그냥 그 시대는 식당을 해도 여왕 대접이죠. 그럼 제가 그때 한복을 입었거든. 그리고 말을 안 하고 고개만 까딱하고 있고. 신비롭게. 그렇죠. 굉장하죠. 그리고 또 꼭 쪽지고. 그 옛날 현대회를 쪽을 찍어서 비녀를 꼭 그렸었어요. 못 보던 여자를 보니까 그냥 뭐 좀
그랬지. 그때 시대는 군인들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새로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좋아했어요. 근데 뭐 강남 땅부자는 왜 될 거예요? 땅을 준다고 하셨나요? 우리 방에서 네. 그 당시 이제 돌아가신 그 박정희 씨 알죠? 예. 아, 유명하신 분이죠. 예, 알죠. 알죠. 예. 그 양반. 또 돌아가신 김성곤 씨, 예. 또 돌아가신 현대, 예. 뭐 이런 유명한 분들, 뭐 김형옥 씨, 뭐 이런 분들이 모일 때예요. 네. 그러면 그때는 안방 정치를 했어. 아. 이렇지 밀실, 않고. 밀실 정치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만한 그 그래프 뭐 조그만 이런 거. 지도 같은 거. 지도. 이런 걸 조금 더 클 거야. 개발 지역 뭐 이렇게. 다 그려가지고 촌스럽게 이제 다 그려가지고 와서 네. 보조기를 싸가지고 와서 방에서 풀는다고. 아. 그러면 여기는 어디 뭐 어디 뭐 강남 말죽거리 신사동. 예, 신사동. 신사동이요. 예, 신사동까지. 그 당시 평당 얼마였어요? 아유, 그땐 뭐 값도 없어. 논밭이었죠. 논밭이고 뭐 10원, 100원 뭐 이럴 때야. 10원, 100원 이럴 때. 아이고, 예. 그럴 때예요. 그 정보를 입센 거 이제. 그게 다 있는데도 관심이 없지 뭐. 나는 집도 정보 있고 빌딩도 있고 다 있으니까 저걸 뭐 했으나 그랬지. 예. 아, 땅도 준다고 그러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니까는 예. 이렇게 펴놓고는 예. 여전 나 하나밖에 없지. 타인은 예. 그러니까 믿으시니까 저 이제 그른들은 날 동생 같이 생각하니까 부야 여기서 하나만 짚어라 그러세요. 그럼 하나만 짚으면 그 한덩어리가 내 건데. 그때 논밭이었으니까. 아이고, 얼른 짚으셔야죠. 청담동 짚으시지. 그건 뭐. 그걸 네? 뭐해. 야, 근데 안 짚어서 이거를. 그걸 뭐해. 저 걸음 주고 걸음 냄새 난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네, 저쪽 시골에 있는 땅을 네. 우리 짚으라고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느낌이 안 오죠. 뭐 시골 네. 땅이니까. 그러니까 보혜야 짚어라 그랬더니 아이 이거 줄래면 똑바른 거 주세요. 줄래면 뭐 종로 쪽이나 좀 있지. 그렇죠? 관심이 없었죠. 그죠. 예. 아, 아깝네요. 그 근데 땅이 예. 테란 노로 바뀌더라고. 예, 네, 네. 될 뻔했어요. 그래서 네. 자, 두 번째 그 시절 비하 베스트 3 예. 강남 테헤란로가 탄생한 배경.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앉아가지고 네. 그 비서실장 박정규 씨가 네. 그때 뭐 이란하고 어떤 교류가 있었죠. 우리 대한민국하고 이란하고 수교를 네, 네. 맺었죠. 네. 네. 그게 아마 테헤란이었던가 봐요. 테헤란이 수도니까. 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테헤란을 합시다. 그러면 나는 저 테헤란 또 뭔가 이랬지. 그 당시 이런 게 다 탄생하는 걸 다 얘기를 들었었군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아무것도 모르지 나는. 그러니까 네. 그걸 듣고 실천에 옮겼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 당시 내가 그 저 고관대작들하고 친하니까 네. 근데 뭐 로비하고 이런 거 난 몰랐잖아. 네. 그럼 멀쩡한 재벌급들이 찾아와요 집으로. 네. 왜 그러냐니까. 정보 달라고?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고철 장사 알죠? 예, 네. 알죠. 예.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구누구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면 김보 씨한테 내가 미쳤냐 그런 걸 왜 하냐고 우한을 줘버리고 그랬어. 그래요? 자, 이렇게 고관대장만 상대하셨던 김보 선생님께서 자, 세 번째는 충격적인 또 일을 당하십니다. 바로 뭐냐면 유리컵에 맞아 이마 찢어진 사연. 이건 어떻게 된 사연이에요? 아니 이렇게 딱 요즘에 나이가 가니까 옛날에는 흉이 안 보이더니 흉이 보여요. 이렇게 화살같이. 아, 진짜 보인다요. 네, 한 5cm 정도 찢어진 게. 박 대통령 돌아가시고 전두환 시대야. 네. 네. 그 당시 이제 그 헌병대 있던 사람들이 네. 한참 출세할 때지, 이때 군인들이. 네. 그러니까 건방지다 그래. 그러니까 난 에프롱 입고 남자들과 앉기시대에서 에프롱을 입고 있거든. 그게 왜 건방지냐고. 또 말 대답을 또박또박 했네. 말 대답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아이고. 그때 시대가 어느 때인데. 삼천개혁대 막 할 때인데.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 문제인데. 그래서 왜 내가 그러냐고 했더니 그런 것이 건방지단 말이야. 그리고 술컵을 툭 치는데 살이 간다는 거 있대요. 살짝 쳤는데 거기에 살이가 있어서 맞아서 죽는다고. 그런 거 같이 네. 탁 쳤는데 뭐가 뜨거운 거 쑥 쏟아졌더라고. 어마 이렇게 보니까 이 손이 하나가 쑥 들어와 이게. 어머. 그래서 쓰러졌어요. 내가 고발하면 그때는 실세도 뭐도 없었거든. 잡아갈 때거든. 네. 돌아앉으면 저기는 군인 장성 있고 여기 있고 워낙 집에 손님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숨을 지어놓고는 일반에 가서 정형수술 해주겠다. 그리고서는 맨날 우리 집에 와서 꺼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인연이 된. 아, 결국 그 컵 던진 분하고도 결국은 친해지셨군요. 지금 굉장히 갖고 와요. 아, 지금. 그러시군요. 아직도 그럼 살아계시고요. 그럼 기회 되실 때 한번 던지세요, 그분. 근데 아주 인격도 있고 전부 내 그분은 그 군인 그 사람 말고 옆에 있던 사람. 그 당시 대단하셨고. 그 당시에 그러면은 그런 분들의 그 지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때. 지금을 얘기하면 다 장관급이지. 장관급, 보위급 관료들이었군요. 그럼 그때 음식점 하시면서 식당 레스토랑 운영하시면서
좀 돈 많이 버셨겠습니다. 많이 벌었죠. 아, 얼마나 벌었어요? 당시 그때 빌딩도 있으셨다고. 빌딩도 뭐 광화문에 16층 정읍 빌딩이라고. 우와. 또 저. 그러면 그거 몇백억 할 텐데. 그렇죠. 예. 거기에 440평에 내 거지 같이 지었어도. 예. 근데 그냥 재산이 없어지려니까 하루아침에 슬슬 없어져. 그 빌딩 어디 갔어요? 몰라요. 아니 왜 그 뒤에 사업을 뭐 잘 안 되신 게 있었어요? 사업을 해도 없앤 것도 아니고 쥐가 네. 소금 먹듯이 살살 없어지더라고. 그리고 야. 누가 억울한 소리 하면 그냥 팔아버리고. 예. 네. 저희가 알기로는 재산만 200억대에 강남에 그때 빌딩 한남동에 집 두 채 안 불린 돈이 한 6,700억이 돼요. 6,700억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엄마는 돈을 세도 셀 수 없는 돈을 어디다 다 없앴어요. 그래 나도 모르겠어요 어디로 없어졌는지. 아니 그거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어디다 따놨어요 좀 찾아오게. 그 많은 돈을 다 쓸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투자도 하시고 하시면서 다 사기당하셨군요. 지출을 네. 하신 거죠. 사기당하셨대요. 자녀분들한테도 네. 좀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주기 직전에 사건들이 난 거지 뭐. 아이고 아까워라. 예. 아 그럼 그 사건에 사기를 당해서 다 날린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정말 최고의 어떤 그 고위층의 삶을 누리시다가 이제는 소박하게 지하철도 좀 타고 다니신다면서요? 제가 버스를 타봤어요. 지하철을 타봤어요. 안 타보셨죠? 얼마나 교만하고 못됐어요. 항상 기사 딸린 자동차만 말은 했어요. 하셨구나. 몇 사람씩 있었지. 근데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는 잃었지만은 잃은 거에 대한 거는 자식들한테 미안한 거. 좀 그것들도 소도 언덕에서 비비는데 네. 고등교육 최고로 시켜놓고는 나 몰라라 하게 됐으니까 애들한테 미안한데 네. 사실은 한 번쯤 잃어버린 거는 인생을 다시 보는 거예요. 작년부터 내가 버스를 타거든. 네. 안 타봤을 때는 한 서너 번 나가 떨어졌다고. 기사들이 그냥 흔들면은 그냥 쓰러지지. 예,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서너 번 하니까 네. 난 잊고 그다음에 얼굴도 못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앉았으면 사람의 얘기도 되고. 아니 그럼 기도 선생님도 잘 나가셨던 유명하신 분이니까 와서 이렇게 알아보는 분 알아보고 사인해달라 그러고 사진 찍자는 분들 많아요? 아니 근데 알아보지 웃지. 그럼 나도 또 같이 웃고 네. 이제는 뻔뻔스러워져서 내가 더 편안하게 해주고 산들어요. 네. 그렇죠. 지하철 네. 안 타봤잖아. 네. 내려가는 건 왜 그렇게 많아요? 아 지하철 처음에 타려면 힘들죠. 그럼 또 만날 길 잃어버려서 헤매고. 길 잃어버려 잘못 타가지고. 헤매죠. 네. 여기 갔다 또 깎으러 갔다 또 오고 이걸 네. 한두 번 하지 않았거든. 네. 그러면서 익숙해졌는데 다리도 건강해지고. 운동되죠 네. 운동돼. 운동이 네. 뭐 저절로 되고. 그러니까 재산을 다 날리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지금 시간을 주신 게 어떤 인생의 새로운 어떤 그 재미를 찾으라고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되고 네. 뭐 지금 그런 것이 하나도 나한테 문제가 안 돼요. 네. 오히려 잘 봤다 싶고 그리고 뭐 없어요. 네. 11살 연애. 이제야 밝히는 두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혼. 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시는지. 암울수암. 말년에 병을 안고 홀로 된 전 남편과의 재결합을 선택하는데. 세상에 보배로운 여자. 그리고 또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영화배우 김보혜. 지금 시작됩니다. 그 뭐 남편이 이제 그 고위 공직자 부인들이 좀 불러내고 이랬다고 해서 그걸로 이혼을 할 만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누적됐을 거예요. 네. 어떤 여자가 쳐들어와요 집에를. 네. 네. 그럼 누구냐 그러면 저 당신보다 내가 먼저 살던 여자라고 들어와. 야 이게 그 또 얼마 놀랄 일이야. 네. 그러면 이건 우리 김 선생님이 외도를 하셨군요 이랬버렸단 말이야. 네. 그 여자가 말을 못하더라고. 그러면 그 당신 가난하셨을 때니까 외도값을 내가 주겠다. 외도값이요? 외도값.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여자분이 한 분만 찾아오셨나요? 많았군요. 뭐 살았다는 여자는 없지만 별 여자들이 다 많지 뭐. 그래서 내보내고 조금 있다가 김선생님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근데 나는 뭐라면 빨리 들어가고 숨으라고. 저기 어떤 여자 있다고. 근데 들은 일이 있어. 예. 그 여자가 병원 닥터의 와이프였어요. 아, 유부녀셨군요. 이혼해서 혼자 살 때 네. 잠깐 지났다는 소리를 들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무 게 그 여자라고. 그러니까 신발을 가지고
막 도망가시더라고요. 네. 2층으로. 그러자 왔다 그러니까. 신발 들고 김진규 선생님이. 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은 김진규 선생님, 고 김진규 선생님께서 소위 바람기 같은 게 좀 있으셨나 봐요. 근데 바람기 없는 남자 어디 있어? 얘 나오라 그래. 뭐 그렇긴 한데. 너무나 쿨하시네요. 예. 네. 그때 그래서 그 외도값으로 얼마나 좋지. 주셨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몇만큼 지금 같으면 좀 몇백만 원 줬을까? 그래요? 몇백만 원 줬을까? 아. 근데 보통 선생님 만약에 남편하고 살았던 여자들하고 찾아오고 그러면 그날은 막 부부싸움을 그렇죠, 크게 예. 하실 텐데. 아니 나는 걔 내쫓고 나니까 네. 막 그 통쾌감 있는 거 있죠. 그리고 내가 승리자다. 어 그리고 남편이 쩔쩔매는 것이 예. 재밌는 거야 나는. 재밌으세요? 선생님도 참 독특하시네요. 그 재밌어 하시고. 예. 아니 근데 그렇게 예. 마음 넓게 다 이해해 주시고 막 숨겨까지 주시고 하셨는데 결국은 왜 이혼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셨어요? 예. 아주 네. 잘 배우고 네. 그 아주 괜찮은 여성이 좋아할 때는 지성인이 김진규 선생님을 좋아할 때 그럴 때 그는 뭐 사랑을 해도 시적이지 네. 이게 저속하지가 않고 네. 그러니까 거기는 남자들이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 신비스러움을 느끼니까 그래서 그 여인도 아마 어린 나이에 철딱선을 나한테 혼 많이 났어 그래요? 그때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하셨겠어요 네. 아니 그럼 사시면서 부부싸움 같은 거 크게 왜 안 해 하지 그 주로 뭐 때문에 싸우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그 나는 이제 여자 문제는 아니고? 응 아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사소한 거 가지고 괜히 그럼 난 또 이거 더 터지지 아 정말로요? 그럼 아 진짜 막 때리기도 하셨다고요? 어 그래요? 아, 아니 근데 그것도 그냥 대충 살살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근데 그러셨어요? 배우들이 광기가 있어요 그 당시 배우들이고 누구고 스트레스 많잖아 네. 나와서 누구하고 실탄 소리를 못 하잖아 인기 때문에 그렇죠. 만날 웃어야 되고 네. 그럼 이제는 이해가 가죠 아. 그 사람도 인간인데 본능이 있는데 아. 울고 싶을 때 울 거야 또 만날 웃어야 되니까 아. 그 화풀이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럼 아 그래도 이제 되게 힘드셨겠어요 외도 근데 예. 누구든 혼나 그 왕고 해가지고 충성도 사람이라 애들도 혼내는 거예요? 애들도 혼나고 가정교사도 혼나고 잘못하면 이제 촬영 끝나고 술 한 잔 딱 잡수 거면 집안이 비상이야 뭐요? 화나실까봐. 아. 응. 어. 그 주사라는 게 있다고. 주사. 근데 그 예를 들면은 그 양반이 그렇지만은 또 그 다음에 잘하는 게 많으니까 그건 다 잃어버리고 살아.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게 있어. 아, 근데 이혼하자 그럴 때 바로 오케이 하셨어요? 그거는 내가 그 양반 겁나 할까봐 또 네. 네. 민감하거든 배우들이라는 게 예민하고. 예. 그래서 이혼하자고 하는데 막 얘기하면 또 무슨 이혼이냐고 터질까봐 예. 커피숍에서 만났다고 커피숍에서 아, 밖에서 일부러 밖에 네. 스카라 극장 뒤에 거기 어디서 예, 예. 만나가지고 내가 그 안정제하고 가져 나갔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 비타민 같은 거 보약을 좋아하세요 아. 들고 나가지고 이거 네. 피곤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잡수라고 그랬더니 뭔지도 모르고 잡수더라고 신경 안정제 신경 근데 야, 폭력을 안 쓰게 하려고 이제 그래서 예, 예. 그렇지 어. 안정시키려고 그래서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지. 얘기하니까 고개를 탁 숙이고 있으라고 담배만 피고. 오, 약 효과가 있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했더래라. 내가 젊었기 때문에 바람났다고 그래라. 아. 응? 그러면 세상에 그렇게 알 것이다. 아. 그리고 그 당시 이순신 촬영할 때거든. 예. 촬영 이후거든. 그러니까 이순신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가 있어서 우리 진아 엄마가 네. 바람났다 그래라 바람났다. 그랬더니 이 순진한 양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진짜로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건 순진한 게 아니라 못되신 건데 아니야 아니 그런데 자, 이혼을 네. 결심하시고 사실 그때 배우 일도 그만두셨죠? 네. 아이는 넷이죠? 그 뒤가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수입도 네. 없으시고 그때는 그냥 네. 내가 레스토랑 할 때 네. 돈을 갖다 놓으면 돈이 쌓일 때예요 아니 네. 근데 그 장화 신고 트럭 몰고 노량진 시장을 막 다니셨다는 거는 식당 일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그럼 그땐 좀 힘들 때네요 그렇죠 이건 아이들을 이제 미국 사남매를 다 미국 보내고 네. 미국 사립학교 보내면 전 돈이 많이 들어요. 아, 돈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일하는 걸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는 옛날엔 퇴행금지가 있을 때야. 네. 그러니까 장화 신고 픽업차 몰고 노량진 시장 갈 때는 딱 시장 엄마 같이 가야 시장 사람들하고 대화가 된다고. 그러죠. 예. 내가 머리가 좋았어. 그 부분은.
대단하셨네요. 네. IQ가 엄청나셨네요. 가면은 구르마에 커피 장사 아줌마들이 그 아저씨들이 있어. 네. 그러면 다 불러가지고 내가 커피 다 사줘. 아. 그래서 친해지고 네. 그 서민들하고 친해진다는 건 참 좋아요. 멋있고. 그래서 네. 자 우리 김진규 선생님과 네. 이혼하면서 인생의 내리막을 탔던 우리 김보혜 선생님께서 다시 상승 곡선을 쫙 탑니다. 아니 40대를 네. 넘어간 네. 때인데 40대 중반에 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지 새로운 않았을까요? 새로운 사람을 네. 만나서 어떤 네. 새로운 사람? 네. 꿈을 키운. 그렇지요, 빙고. 두 번째 인생. 연하남과 재혼을 합니다. 와. 연하남과. 인생의 연하남과 재혼하면서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 연하남이요, 무려 11살 연하남. 아이고. 예, 네,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위로 16 가셨다가 아래로 밑으로 11하니까 합하면 27이에요. 27년을 내려가셨어요. 예. 결혼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분하고. 그쵸?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나는 이제 뭐 네. 그분은 우리 애들하고 네. 그 이제 학부모 관계들이에요. 아, 그 예. 삼촌이야. 네, 그러면 네. 그 이제 영어도 잘하고 일본 말도 네. 잘하고 제가 좀 모자라니까 이렇게 똑똑한 남자를 좋아한다고. 맞아. 거기서 채운다고. 아, 맞아요. 네. 그분은 직업이 제가, 뭐였습니까? 어? 그 11살 연하남 직업은? 뭐 회사의 상무급이야. 회사의 아, 중역이었군요. 중역이야. 그러니까는. 예. 지금 얘기하면 유명한 회사인데 예. 엘리트네 엘리트. 그러니까 예. 편안하게 이게 문제예요 나는 편안하게 대하는 게 또 편하게 또 동생처럼 또 그러지 아니 그 뭐 애들 삼촌 삼촌하고 삼촌, 예. 제 친구 삼촌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만날 뭐 와인 사가지고 우리 집이 아, 좋으니까 가서 예. 꽃도 사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예. 내일 파티하고 뭐하고 예. 한참 지나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도 괜찮아 예. 또 그 남자는 내 나이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아. 워낙 또 몸도 좋고 젊어 보이니까 네. 그렇죠. 행동 거치도 빨리빨리 하고 지금같이 뭐 느릿느릿하지 않고 네. 그다 남자 여자 눈이 맞으면 할 게 뭐가 있어요? 결혼이죠 뭐. 할 게 시작하고 둘이 앉으면 할 게 뭐 있어? 할 게 세 번 네. 이상 만나면 뻔할 뻔자지. 예. 이게 이제 할 것도 없으니까 둘이 만나서 이제 네. 이제 사랑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청혼을 그분이 네. 하신 거예요, 근데 결혼하자고 먼저 하셨나요? 그분이? 아니 둘은 뭐 결혼한다 말 없이 네. 열이 붙기 시작하는 거야 둘이. 아. 그럼 그분은 총각이었어요? 아니면은 총각. 총각이었어요? 그럼 그쪽 집안에서 반대했겠네요. 말도 말이 아니지. 이번에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아이가 넷인데. 그렇지. 예.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반대가 심한 줄 몰랐어요. 아 완전 심했군요. 이 사람이 직장을 놔두고 예. 미국을 와버렸어요. 아, 직장을 그냥 도움이. 버리고. 야. 사표도 안 내놓고 그냥 나와버린 거야. 예. 그걸 안 가더라고. 네. 네. 모든 걸 다 버리고 왔네요. 어디가 그렇게 좋았대요? 모르지. 그래서 미국에서 결혼식을 하시고. 그러지 서로 살고. 네. 그리고 그 당시 내가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쇼크 받고 네. 몸을 못 썼어요. 아, 젊은 그래요? 나이에 마흔 몇 살에. 네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네. 날 다 태결해줬어. 지극정성으로. 진짜 사랑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 사랑했던 남자지 나를. 예. 그래가지고 뭐 정말. 화장실 같은데 네. 안고 일어나는데 이런 것도 다 해주고 밥 먹을 때도 이 스테이크를 못 잘랐으니까 네. 참 잘 살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하나 좋은 거는 아이들한테 안 속여요. 무슨 일이든 엄마가 이렇고 이렇다. 그리고 나하고 만나는 사람이 우리 애들 사남매 중에 하나만 싫다 해도 난 큰 산에 안 만나요. 아. 그럼 김진아 씨가 그분을 좋아했어요? 내 아이가 합의를 보지만 네. 진아 그 깍쟁이는 네. 안 좋아했겠지. 예. 우리 기장을 보면 다 알거든. 네. 그렇지만은 그래도 저희끼리 단합을 해가지고 네. 엄마니까 이해하고서 또 그 남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예. 서로 그 아빠는 서로 못하고 삼촌은 삼촌하고 아.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엄마는 삼촌 하면은 문제가 있다고. 예. 사실은 그게 아니야. 애들 보기에는 네. 그러면은 그 두 분 사이에는 연하남과 우리 선생님 사이에서는 아이는 없었던 건가요? 네. 가질 수 있는 나이인데 네. 제가 또 좀 여자입니까? 애기 안 나는 수술을 했죠. 아, 근데 그분은 그걸 오케이 하셨어요? 초혼이신데도? 자기 애 없어도 괜찮대요. 그래요. 너무 근데 그 눈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예. 오래 갔어요? 14년. 우와. 아, 그분하고도 14년이요? 네, 미국에 계속 계셨어요? 그때? 미국에서 쭉 있었죠. 그리고 한국에 90몇 년도에 나왔어요. 아. 예. 그러다가 14년 사시다가 예.
또 이렇게 왜 헤어지게 되신 거예요? 암만 좋아하는 사람도 한참 가다 자기를 돌이키면은 자식이 없으면 자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 그게 걸렸군요. 그리고 또 후회하고. 그러나 자기는 얘기를 안 하지만 나는 그걸 알지.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됐고 저 남자 일생을 이렇게 또 꺾어놨구나. 애기도 없고. 그래서 언제든지 보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데 이 남자는 아직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인생의 정점을 찍기 시작하다가 그리고 14년간의 다시 생활 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중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기는 좀 예측이 안 되는데 이 안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일단 그분이랑은 헤어졌을 것 같아요. 연하남과. 연하남과 헤어져서 내리막을 탔다기보다 바로 얼마나 우리 김보혜 선생님이 대단하시냐 분이냐면 김진규 선생님과 재결합을 하셨어요. 재결합. 야. 재결합이. 참 진짜 인생 왜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세요, 다들? 이 시점이면 거의 헤어지신 지 한 20년 그렇죠. 정도 지난 11살을 연하랑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 또 다시 16살 연생이랑 다시 또 재결합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시는지. 근데 제가 좀 모자란가 봐. 왜요? 그 남하고 이렇게 원한가게 되지 뼈저리게 그걸 못해요. 그러면 우리 김 선생님하고는 헤어졌어도 애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만나게 해주고 그렇죠. 집에도 오셔서 주무시고 가기도 하고 살아야 된다 밉다 이게 없어요. 그냥 애들의 아버지니까 소중한 거니까 그냥 애들한테도 절대 이 아버지는 세상에서 최고다. 그리고 얼마나 안 됐어요. 그 어린 나이에 사춘기 아빠도 못 보고 늘 만나게 해주고 이러다가 우리 지인아가 유독히 아버지를 좋아했어요. 아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11살 연하남과 그렇게 행복하게 참 잘 살았어. 그 남자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진짜 우리 선생님을 찾아간 남자인데 그 사람을 버리고 다시 그렇게 상처를 줬던 그 옛날 그 남편 고 김진규 선생님을 찾아가서 재결합했다는 거 이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제 찾아갔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운명적으로 그렇게 동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연하의 남자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국어사전 같이 반듯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만저만하고 애들의 아버지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내가 아버지 좀 모시면 어떠냐. 아 얘기를 꺼내셨구나. 꺼냈지.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그 양반도 기회를 놓칠세라 그런 마음을 썼던 거지. 그럼 애들 아버지 잘 모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나면서 내가 김 선생 왔다 갔다 하고 모시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럼 그 양반 사실 거 다 준비해주고 또 난 나대로 이래서 서로가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그런 그 맺음을 가졌어요. 많이 아프셨어요? 그렇게 옆에서 간호해 주셨나요? 어떤 병이 있었나요? 암이 골수암. 골수암. 암. 다시 그래서 조강지처를 만나게 된 김진규. 두 분이 만나셔서 얼마나 같이 사신 거예요? 살았다는 것도 늘 만나고 아프시니까 그 양반은 진정으로 저를 사랑하신 거예요. 맞아. 늘 병석에서도 보혜하고 결혼 사셔야 된다 그러고 다시. 아 근데 저는 선생님 참 보면서 존경스러운 게 보통 남편이 이렇게 골수암에 걸려서 이렇게 병들어 있으면은 다시 이렇게 재결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다시 찾아서 병수발을 다 했다는 거 이건 참 대단하신 그러니까요. 것 같으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애들이 아빠고 그 애들이 이거는 한참 젊었을 때 애들이 못 만나고 살았잖아. 그렇죠. 지금 아빠 만나서 그렇게 좋아하고 또 엄마가 같이 있다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럼요. 그거는 몇 년을 병간호를 하신 거예요? 한 2년?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한 2, 3년 있다 돌아가셨죠. 근데 하여튼 그 우리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은 함부로 행동할 것이 아니야. 지금 생각해도 그거에 내가 정말 우리 김 선생님하고 한 해를 했으면은 재산도 안 없었을 거예요. 아이들도 오늘 고생 안 하고 이거는 그 남편을 한번 버린다는 거는 여자는 한번 죄를 짓는 거야. 그 죄 때문에 내가 오늘날 어려워졌지 않는가 하는 이런 죄책감도 있어요. 김진규 선생님이 2년 동안 투병생활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눈 감으시면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분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분은 그러면서 저 그 천국에도 보아이고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래. 아, 혼자 가시지 꼭 데려가시려고. 어쨌든 지금 생각하면 그 첫 번째 남편 김진규 씨가 굉장히 회한으로 좀 남아있으시는. 그렇죠. 그분도 그렇고 또 저 역시 애가 넷인데 그분을 잊어버리려면 또 그건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 김보혜 선생님께서 아드님과 함께 오랜만에 고 김진규 선생님의 산소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보혜의 싱글하우스를 찾았습니다.
누구십니까? 하여.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십시오. 반갑게 제작진을 맞아주는데. 네, 지금 막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옛 추억이 담긴 사진들로 가득한 방. 흘러간 사진들은 김보의 지난 인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사진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사진이가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 많은 사진 다 어디로 가고. 김진규 씨, 그 옆에 녹동그란 애가 진아. 그 밑에 얘가 딸, 큰딸 진선이. 그 이쁜 저 미스코리아 출신이 이때는 살이 너무 쪄가지고 제일 못난 것 같아. 근데 제일 이쁘게 살았다고 얘가. 언제 쪘대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다 20대죠 내가. 근데 선생님은 없어요? 몰라 왜 없었는지. 요거는 20대 우리 김 선생하고 가장 사랑을 주고받을 때. 이쁘죠? 네. 사랑에 빠진 20대의 김보혜. 정말 아름답죠? 어쨌든 우리 김 선생이 여성들한테 우상이 듯이 또 내가 이렇게 나타나면 모든 남성이 한 번은 쳐다봤으니까. 내 자랑이 아니라 그때는 개성이 있었거든요. 옛 사진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길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쓸쓸하게 옷을 입어서 그랬나? 이 사진 찍고 얼마 안 있다 내가 김 선생하고 이혼했나? 그러고 보니까. 아, 이 당시에요? 어. 30 넘어가지고 이거 김 선생하고 나하고 둘이 손잡고 찍은 거 있었거든. 네. 정말 환상적이었는데 이게 어디서 갔다고. 어때요 기분이 선생님? 이때 당시 뭐 쓸쓸하지 뭐. 왜 쓸쓸하지? 제가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지금 생각하면 괜히 헤어졌다는 생각이 많으니까. 그 생각이 드세요? 괜히 아 들고 말고 사람인데 인간인데 애가 저렇게 사남매를 낳는데. 예. 네. 여기서 사남매 다 일남 3녀 이젠 모두 장성했습니다. 아들, 네. 큰딸, 우리 사랑하는 예쁜 진아. 요거는 우리 막내 미스코리아 했던 막내 흰떡이. 얘가 잘났어요. 키가 171이고 잘났고. 어, 다 이뻐. 하나하나 보면 다 이뻐. 애들도 이제 세월이 갔어. 그 사진이 그 사진이. 그렇게 한참 동안 사진 자랑을 늘어놓던 김보혜 씨. 시간이 촉박한 듯 화장대에 앉았는데. 피부가 좋으시네. 피부 뭘 좋아. 예. 화장 선생님 저 좋아하세요? 많이 안 하지. 오늘 좀 더 한 거지. 평소에도 안 하세요? 잘? 조금 하지. 안 하면 거짓말이고. 약간 하고 이제 눈썹 그리고. 거울을 보고 또 보고. 옛날 같아. 내가 나를 보기 싫어한다고.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세월이 많이 가서 싫지 뭐. 옛날 같지 않지. 내가 기분 좋은 날은 또 내가 아름다워 보이는데 썩 기분이 안 좋은 날은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아. 기분에 따라 다르죠. 그럼. 아휴, 가야지 이제. 외출 준비가 얼추 끝나갑니다. 이젠 뭘 입을지 결정만 하면 되는데. 여기가 바로 김보혜 씨의 옷방. 우와, 70대 중반의 나이에 무슨 옷이 이렇게 많은지. 근데 옷이 왜 이리 많아요? 아, 옛날에 입던 것들이죠. 다 남주고 이제 별로 없어요. 이제 점점 더 다 줘야지 뭐. 검은 게 나 이게 다. 거의 나은 것 같은데. 이게 나요? 네. 어. 약속 시간은 점점 다가옵니다. 우리 아들 올 거야 지금 이제. 그 친구는 온다면 제 시간에 딱 오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앞에. 에, 그래 내가 문 열어줄게. 나와 들어와. 어, 네가 번호 누르고 들어와. 아, 그래. 들어올 거야 이제 지금. 네, 들어왔어요. 아유, 왔구나. 아이고, 이렇게 좋은 일 이렇게.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 오늘 어머님 모시고요. 같이 그 아버님 산소에 가서 또 인사드리고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고 김진규 그리고 김보혜의 길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김진근. 연극과 드라마를 오가며 배우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새로운 드라마
촬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혼자 오셨어요? 뭐 저 혼자 왔어요 오늘. 아드님이랑 가족은 안 오시고. 예예. 예. 애기하고 순, 애기 엄마는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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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집에 있고요. 네. 저 혼자 왔습니다. 엄마가 또 없게 빨리.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얼굴을 보지만 이렇게 둘만의 외출은 꽤 오랜만. 간만에 데이트라도 하는 기분이겠는데요. 드디어 출발. 고 김진규의 산소 가는 길. 매일 아침마다 통화를 한다는데 모자의 다정한 대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웬일로 눈이 다 왔어요? 응? 눈이 다 왔어. 어, 얼마나 아침에는 눈발이 이쁜지. 네. 아니, 녹았네. 예, 그래도 다행히 아버님 모신 데가 이렇게 저희 집에서 멀진 않아요. 한 30분 정도면 또 갈 수 있어서요. 뭔 일 있을 때, 또 드라마 촬영 시작하기 전에 이럴 때 한 번씩 가서 아버지한테 좀 많이 도와주세요 이러고 기도드리러 갔다 오죠. 대화는 자연스럽게 드라마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잘 가져가. 예,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예, 예. 그 뭐 제가 맡은 역할이 또 워낙에 이제 그 실제 살아계셨던 분 이야기니까. 우리 친구 활동하는 거 보면 또 심취할 수 있고 전문 공부를 뿌리 있게 한 사람이니까 연기는 내가 믿고 그 모습에서 얘는 유일하게 아버지가 나온다고. 그 움직일 때마다 음색도 그렇고 하여튼 좋은, 남은 어떻게 보든 간에 엄마로서 연기자로서 볼, 평가를 할 때 좋은 배우라고 생각해요. 아들에게만큼은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어머니 김보혜입니다. 어느덧 도착한 추모 공원. 여기 아니야? 여기 밤인가? 여기 밤. 아유, 부탁이야 정말. 원래 있었죠. 60, 70년대 최고의 배우이자 김보혜의 남편 고 김진규가 잠들어 있는 곳인데요. 자녀들의 권유로 암투병 중이던 고 김진규 씨와 재결합을 선택했던 김보혜. 결국 고 김진규가 떠나기까지 병수발을 들며 마지막 2년을 함께했습니다. 그 곁에는 든든한 자녀들이 늘 함께였었겠죠? 생전에 고집도 세시고 멋쟁이시지 뭐 노후라도 노후에도 멋쟁이시고 그 배우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배우로 하셨으니까 평생 아주 정말 영원한 배우시라고. 근데 진짜 그 편찮으실 때도 보면은 아침 6시면 이제 다 1시 50분이면 이제 간호사들이 한 바퀴 돌잖아요, 병실을. 그 전날 막 이 혈관 피가 빠져서 막 피가 다 철철 흘리고 그렇게 정신이 없었는데도 그 시간 딱 되면 어느새 먼저 다 씻고 머리 빗질 다 하시고 양말까지 다 갈아 신고 침대 앉아 계셨다고요. 그러게. 나는 그냥 자고 있는데. 그건 참 훌륭한, 누구도 뭐 아무도 본 밖에 어려운 일이야. 와, 내가 배우의 삶이. 바깥에 나가면 이제 70, 80이 다 되시니까 세상 사람이 몰라도 꼭 이렇게 매무새를 만지고 이러고 나시잖아. 자녀들이 아버지 고 김진규의 묘 옆에 어머니 김보혜의 자리도 마련해놨다고 합니다. 어? 여기 같이 계시라고 갖다 놨는데 나 여기 안 올 거야. 어? 아유, 뭘 또 여기까지 같이 와. 몰라, 이렇게 놨어. 아니, 이거 원래 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여기 그 할아버지께서 이걸 해놔야 오래 사신대요. 아유, 지겨워. 그럼 내가 오래 사나 봐. 그래가지고 이게. 아유, 안 와. 그래도 해놨으면 와야지. 아유, 뭘 여기까지 같이 와 살아 또. 그냥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오시고 싶은 생각은 있으시죠? 어, 그래야지. 뭐 애들이 또 원해서 해놓은 건데. 웃으며 얘기를 나누다 보니 더욱 그리워지는 남편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또 아들이 생기고 나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더 깊게 쌓여가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며느리하고 손주 모습을 보셨으면 참 좋았겠구나라는 생각하지만은 뭐 분명히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냥 더 열심히 그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이제 더 열심히 살 테니까 항상 지켜주세요, 저희.
위해서 뭐 좋으실 것 같아요, 아버지도. 어쨌든 자녀들 잘 되게 늘 기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우리 하는 힘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잘 도와주셔야 자녀들도 기쁘고 저도 좋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만나는 세상 될 텐데 뭐 무슨 필요가 없으니 얼마 있으면 또 나도 가야 되잖아.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발걸음을 돌리는 김보의 모자. 알겠어요. 눈 맞지 말고 피 맞지 말고. 그래요, 엄마. 아이씨요. 조심히. 남편 그리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서로를 믿고 함께하는 모습. 늘 지금처럼 계속되길 바랄게요. 네. 저는 김진근 씨 처음 나올 때부터 이렇게 낯설지가 않은 게 아버지인 김진근 씨 너무 닮았어요. 네. 참 피는 못 속여요. 네. 걔는 하는 짓거리를 그 닮았더라고. 짓거리? 선생님 하는 짓거리라니요. 그냥 어떤 행동이라고 그러시면 되지. 짓거리. 아니 근데 김진근은 제가 잘 아는데 네. 여자를 그 안 좋아하는데 아니 그런 거 말고 걔는 여자들한테 폭행도 안 하고 네, 네. 미국서 교육을 받아서 여자들이 한번 가면 또 안 빠져 걔한테는 그 묘한 게 있더라고. 아. 자기 아버지 그런 거 좀 닮았나 봐. 여자들이 네. 그냥 그래. 아니 네. 아드님을 잠깐 뵀는데 네. 아드님 똑같아. 말고도 우리 선생님네 가계도가 네. 참 다양하거든요. 한번 그러니까요. 보겠습니다. 조영우 씨. 네. 그걸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예, 정말 다양합니다. 굉장히 예. 연예계 로얄 패밀리예요. 네. 조영우 씨 설명 좀 부탁드려요. 자, 이제 김진규 선생님과 김보 선생님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김진아 씨 딸을 낳고 김진아 씨 알죠. 예, 김진근. 김진근. 예, 탤런트. 그 네. 아까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며느리가? 정혜연 탤런트. 아, 정혜연 씨예요? 예, 네. 이분. 아. 두 분 나이 차이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렇구나. 네. 여기도 나이 차이가 네. 많이 나죠, 선생님? 몇 살 나시죠? 네. 몇 살 나죠? 13년인가. 그렇죠. 아, 그것도 아버지, 아버지 닮으셨네. 짓거리를 닮으셨네. 아,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김보혜 선생님 그 여동생 이덕화 씨? 예, 남편의 이덕화 씨가.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여동생이 또 있는데 여동생의 또 남편이 이규혁. 이규혁 씨. 코미디언, 아, 코미디언. 예. 코미디언이고 아. 그리고 최병서 씨가 조카 사위. 조카 사위. 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그렇죠, 예. 어우, 예. 많이 계시네요 연예계 네. 쪽에. 근데 그게 안 좋아. 왜요? 그 배우들이. 자기 아집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서로 융화가 안 돼. 우리 가족 관계는 네. 편안치가 않아요. 자주 안 만나게 돼. 자주 안 만나게 되고. 그래요. 자주 모이지는 못한다. 서로 소개해서 만나셨나 봐요. 이덕화 씨 같은 경우는 아니 어떻게? 이덕화 씨는 예. 우리 저 이분이하고 만난 거는 예. 옛날에 이해춘 씨 살아 생전에 예. 종잣돈을 네. 저랑 이해춘 씨랑 김 선생이랑 촬영할 때 그때 아마 이덕화 씨 배우 아닐 때 고등학교 때 네. 우리 여동생 고등학교 때 만나가지고 연애가 된 것 같아요. 아 고등학교 때부터 때. 연애를 하셨구나. 근데 14살 어린 며느리를 처음에 데려왔을 때 딱 처음부터 마음에 드셨어요? 처음에 반대했지. 예? 나이가 내가 나이 많은 사람과 살아서 좋을 게 없으니까. 아, 며느리 입장에서 반대하셨군요. 근데 며느리가 성적이... 사랑이 대단하시던데요, 남편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잘해주신다고 사랑도 많이 근데 하시고. 쟤는 네. 나이답지 않게 네. 성격도 좋은데다가 어쩌면 남편한테 되게 잘해요. 잘해요. 네. 네. 잘하고 부모한테도 워낙에 잘할 때 진짜 효녀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효녀는 우리한테도 잘해요. 그렇죠. 네. 아, 참 괜찮은 애 만났어요. 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네. 요즘 또 저런 친구도 드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 김진아 씨 남편은 어떻게 좀 잘해줍니까? 네. 외국인 사회 외국인 분이잖아요. 쟤는 남편 정말 잘 만났어요. 근데 김진아 씨가 좋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많으셔서 편지를 네. 또 자주 그럼. 주신다는데요. 편지를 이렇게 책으로 한번 만들었어요. 오. 잠깐 하나만 소개해드리면요. 예, 그럼 책 좀 볼까요? 예. 아, 글씨 너무 잘 쓰세요. 예. 예. 타고나게 보배로운 여자, 그리고 또한 지지리도 복도 없는 여자. 두 개의 쌍곡선을 항상 엄마의 그림자를 밟으며 긴 긴 밤의 번뇌를 낳았을 것이다. 가여운 나의 어머니. 예. 야, 그 엄마를 향한 예, 빼곡히 한 거는 또 뭐 하나만 예, 또 뭐 하나 더 읽을까요?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어머니의 삶의 3분지 2에 채 미치지도 않은 딸년의 세상살이에 어머니의 성공과 실패는 확실하게 깊은 의미를 안겨주셨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아름다워지도록 항상 노력하려고 한다. 예. 예. 김진아 씨가 네. 이렇게 엄마에 대한 마음이 지극하네요. 예. 항상 멀리서도 이렇게 엄마 생각을 많이 하시나 봐요. 네. 항상 보고 싶으시죠, 김진아 씨?
따님 생각하고 아들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세요? 몰라. 미안해서요? 우리 애들 얘기 많이 하지 마. 네, 네. 예, 이렇게 겸손해지시고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러셔서인지 직접 시도 참 많이 쓰신다고 네, 하는데 네, 그렇죠. 오늘 그 수많은 시 가운데 한 편을 좀 네. 님에게 지난 겨울엔 첫 번째 눈 마지막 눈이 내릴 때도 당신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새 봄 첫 비에 시간을 잃고 당신을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름 소나기는 줄줄 계속되는데 눈물입니다. 가을 잔서리는 당신을 미워하면서도 돌아서지 못했던 나의 냉정한 고집입니다. 야, 시가 좋네요. 아, 저는 시 들으니까 네. 김진규 씨한테 바치는 시 같이 느껴졌어요. 시가 그동안에 네. 선생님의 인생이 거스란히 묻어서 네. 그런지 깊이가 있고. 이걸로 제가 네. 노래를 만들어서 바치겠습니다. 이거를 네. 기덕윤 씨가 네. 패트김한테 아마 판을 만들어줬을 거예요. 아, 이매개가. 아, 그럼 앞으로는 뭐 이제 남은 생에 뭔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게 어떤 네, 게 있으신가요? 계획이라든지. 일단은 우리 아들 네. 또 애들 네. 좀 정리 좀 해주고 싶고. 정리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네. 좋은 일에 쓰고. 아, 그럼 그만큼 나눠줄 재산도 많으세요? 없으니까 이제 마음이지 늘 그러고 있다가 못하니까 아, 네. 그게 회한이 많지. 네. 네. 그야말로 뭐 김보혜 선생님 자체가 네. 한국 정말 근현대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아, 예, 예. 영화보다 영화 같은 삶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네. 초탈하신 태도를 보니까 네. 아, 좀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는 네. 생각도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배운 게 많은데 앞으로 좀 네. 건강하셔야 저희가 오래오래 좀 뵙죠. 네. 아, 저 건강해요. 그렇죠? 네. 예.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네.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